나오는 압력이죠. 압력으로 이렇게 잡아내는데 수면 무호흡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은 뇌에서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와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30초 동안 왜? 무호흡이요? 산소가 갑자기 98%에서 91%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뇌에서는 아, 이거 큰일 났다. 아, 이거 무슨 위험 신호로 이제 받아들여서 뇌파가 깨는, 즉, 뇌파에서 각성이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여기 심전도를 보시면은 심장이 60회에서 있다가 갑자기 98회까지 올라가는,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왜?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때는 교감신경이 흥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이비인후과 검사부터 수면 검사까지 호흡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수면 패턴까지 정밀 분석해봤다면 이제 자신에게 맞는 코골이 치료법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코골이 처방전 하나, 습관 교정. 경미한 코골이 환자들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코골이를 고칠 수 있다. 첫 번째 습관 교정은 바로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 에이, 말도 안 돼. 옆으로 누워야지. 이것은 옆으로 누워 잘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면 보조 조끼. 수면 조끼. 이렇게 수면 시 몸을 지속적으로 옆으로 돌려주면 중력에 의해 혀가 뒤로 밀려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와, 돌려주는군요. 자동이라서. 두 번째 습관 교정. 10cm 높이의 베개를 선택하자. 그것도 안 돼. 이것이 기도 확보에 가장 좋은 높임을 기억합시다. 10cm. 세 번째 습관 교정은 바로 금연, 금주. 담배와 술은 코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모든 신경 기능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거다. 그래서 신경 기능이 마비되다 보면 근육이 풀려요. 근육이 풀리고 근육이 풀리다 보면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코를 더 심하게 골고 무호흡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술 드시면은. 그리고 담배는 이 상기도 주위를 염증을 일으켜요. 그 연기가.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면 붓기 때문에 부으면 기도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코골이도 심해지고 무흡도 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골이 처방전 둘, 코골이 수술. 코골이의 대표적인 수술법은 바로 구개수 구개인도 성형술. 이것은 편도와 주변의 점막을 적절하게 잘라내 목 안의 공간을 넓혀주는 수술. 두 번째 수술은 코의 막힌 부분을 해결해주는 수술. 코의 중간판인 비중격이 안쪽으로 휘거나 보이는 것을 다르게 교정해주는 수술. 그렇다고 수술만으로 100% 코골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목젖 축소 수술도 하고 이것도 했어요. 좋아졌다고 생시 재발할 수는 이따 아니기 얘기 좀 하세요. 때문에 항상 좋아졌을 때 몸무게도 좀 줄이고 찔이다. 운동도 좀 하시고 다이어트 좀 하셔서 내장 비만을 없애주는 그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심각한 중증 코골이의 경우 습관 교정이나 수술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데 바로 마지막 처방전. 뭐죠? 코골이 처방전 셋. 다이어트와 호흡 조절. 다이어트? 에이, 겨우. 하지만 실제로 코골이 환자가 살을 빼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고. 코골이 환자의 3분의 2는 비만. 그 이유는 몸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살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코골이 위험도는 목둘레 17인치, 허리둘레 남자 34인치, 여자 32인치 이상이면 위험. 그리고 비만도를 체크. 키와 몸무게를 대비한 체질량 지수 BMI가 27을 넘는다면 당신은 코골이 환자일 확률이 높다. 지금 보이는 공식이 바로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공식. 한번 계산해 보시라. 당신은 어디쯤 왔나? 중증 코골이 환자에게 권하는 두 가지 수칙은 바로 이것. 첫 번째 수칙, 만보기의 생활화, 즉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인데. 적어도 2000보를 걸으면 그게 1km라고 보시면 돼요. 성인 남자에서 2000보가 1km고 약 제가 이제 살도 찌지 않고 살도 빠지지 않는 유지 할수 있는 거는 거의 만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보를 걷기 위해서 거의 1시간 넘게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을 빼려면은 적어도 10km, 2만 보 이상을 걸으시는 게 와,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보능의 현상 유지군요. 걷기가 코리 환자에게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 이 환자는 고도 비만으로 인해 심각한 코골이 증상을 호소했는데 하지만 걷기와 수면 무호 치료를 병행 약 1년 동안 80kg을 감량 코골이를 치료할 수 있었다. 어머, 명언이다. 지금 수면 무호 치료하면서 다이어트가 된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 수치, 호흡 보조기 착용. 양압 호흡기는 수면 시 호흡을 도와주는 보조 장치로 심한 무호흡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기기. 크네요, 좀. 인공호흡기가 생겼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실험맨 역시 수면 시 양압 호흡기 착용이 권해졌다. 여러 번 주무십니다. 이것은 실제 심한 코골이 환자의 양압 호흡기 착용 전의 모습. 실제 호흡기 착용 후엔 이렇게 고요하고 편할 수가. 소리 안 나죠? 갑자기 부인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그런 거랑 다른가 봐.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호흡 보조기 착용과 다이어트가 병행될 때 효과가 가장 높다. 코골이나 무호흡은 원인이 거의 60에서 80%가 비만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코골이는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알려진 것은 머리끝에서 발까지 안 일으키는 질환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비만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셔서 몸 체중 조절을 하셔서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고 예방이 안 되어서 지금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밤이 두려운 당신과 당신의 가족. 조금만 노력하면 이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 자, 지금 궁금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코골이 방지를 위한 보조기구. 이게 지금 수면 조끼라기보다는 큰 배낭을 하나 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불편해 보이는데, 예. 지금 볼 땐.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 코골이를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감수로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것을 좀 거의 일생 동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치료될 때 모든 치료라는 게 원인적인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신 분들은 살만 빠지면 안 오셔도 되죠. 그렇죠. 이게 저기 장치가 이게 스위치가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조절 가능성이 맞습니다. 어떤 조절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본인이 한 시간마다 아니면 뭐 두 시간마다 돌려달라. 그러면 지가 돌려줍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부부가 같이 자고 있는데 남편이 이러고 있으면 참 거리감. 예? 조용하긴 하겠지만 좀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우리 선생님 목소리도 왠지 코골이가 좀 심하셨어요. 원래 제가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 제가 95kg 나왔어요. 정말요? 예. 그랬는데 이제 75kg로 지금 뺐는데요. 그 이후 제가 운동을 무척 했고 살이 안 빠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양압 보조기를 3년을 아까 끼셨어요. 잠시 볼. 선생님도 그걸 그럼요. 3년을 했죠. 예. 이게 한 1년 정도 지금 안 했고 몸 빠지고 나서는 코골이가 많이 줄었다고. 아, 지금 목소리가요? 예. 완전히 코골이에 단련된 목소리. 자, 우리 이제 신 교수님이 착용했다는 수면 보조기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이렇게 양압 호흡기라고 합니다.